오매불망 기다렸던 손주들이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날. 장난감도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줘야지. 반가울 것 같죠? 이보단 더 반가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오려면 멀었나? 꼭두 새벽부터 손주들 마중 나오느라 잠을 설친 할머니 할아버지.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손주들이 보입니다. 나온다. 아, 우리 윌리 오네. 어머! 땅콩! 반바지 입었어? 반바지 입었어. 윌리, 아, 추워? 괜찮아요? 반바지 입고? 아이고, 네. 윌리야! 할머니, 이렇게 수줍어 해? 이렇게 수줍어 해,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마른 인형이라고 사줄 건데. 밀리는 아직 어색한가 보네요. 아이고, 아버지가 나오셨어. 웬일이셔? 아이고, 잠깐. 어머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아버지, 안 웃겨. 언니, 이봐. 땅콩 냄새. 지금 땅콩 냄새인데. 만나면 순간부터 웃음과 장난기가 샘솟는 이 가족. 인사는 잊지 말고 얼른 집으로 가요. 이제 추우니까. 오, 느껴지지 치마 이 추위. Oh my god, everything so cold. 한국의 겨울을 처음 경험하는 두 손주. 하나, 둘, 셋, 점프. 호주에서부터 입고 온 반바지 위로 얼른 바지 하나를 더 입고 외투까지 걸치면 한국의 늦겨울 맞을 준비 완료! 안녕하세요. 한참을 달려가야 하는데 공항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눈에 띄게 분주해진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걸까요? 뭔 소리야? 막 뭐가 부시작거려, 저기. 어? 과자네요? 직접 챙겨 오셨어요? 지워. 와, 접시까지 챙겨 오셨네. 세상에. 야, 지호 밀리 좋겠다. 어머, 리필도 해주시나요? 요, 할아버지 뭐라고 해야 되죠? 고마워. 입니다. 땅콩 할아버지. 과자 먹다 보니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아, 여기. 아유, 너희 엄청 좋구나. 반갑지? 기억력 되게 좋다. 호주에서 출발한 지 22시간 만에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뒤에. 진짜 sign. Millie, 진짜 look at the sign. 입구에서부터 눈에 띈 무언가? 오, 뭐라고 써 있어? 밀리, 지오, 미니, 웰컴. 와버렸다네, 손주. 안녕하세요. 어? 집 안에 또 다른 분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예, 맏며느리. 맏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터져버린 지호의 웃음포. 무슨 일이죠? 모자를 벗은 할아버지 모습에 또다시 장난기가 발동한 지호. 지호야, 왜 그렇게 웃어? 이제 그만. 화를 낼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 한바탕 웃음이 지나고 받아야지. 웬일이야? 전통이었잖아, 항상. 전통 이어가야지. 집안의 전통? 그게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우리 집의 또 전통. 우리 집의 전통. 자. 둘, 셋. 가족이 다 같이 큰절을 하네요. 옳지. 이게 다 집안의 유서 깊은 가르침이래요. 그 무릎 꿇고 저러는 것이 그냥 보통이야, 일상생활이야. 그렇게 키웠어. 그냥 오면은 그냥 저런 아버지 절 받으세요. 절 받으세요. 그냥 그래요.
전라북도 부안에서 오무덕에 그냥 꼭 양지바른 쪽에서 이렇게 살다가 서울 올라왔는데 근데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국회의원을 대론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나마 내 성격이 한 성격이거든. 한 2주 동안은 되게 살벌했어요. 집 안에서. 아버지께서 항상 이렇게 막 이러고 다니시고 스티브대로 내가 왜 그러셔 이러고. 어색했던 장인과 사위를 가깝게 한 건 낚시였대요. 근데 대화가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함께 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많은 대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말하신 거죠. 스티브는 네 이러고. 저는 경청하는 거에 또 좋아하는 것 같고 낚시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옆에서 보조를 잘해줬던 것 같아요. 잘 따라주시더라고. 하나씩 잘 챙겨주고. 잔정이 제일이거든요. 사람은 잔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큰 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게. 민정이하고 살면은 그냥 괜찮을 것 같더라고.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 차분하니. 이젠 딸만큼 사랑받는 사위가 됐답니다. 저기요, 결혼 극구 반대하셨던 분 봐주세요. 제일 신나셨어. 그렇게 극적으로 글로벌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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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랑 네. 우리 밀리는 착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한국에 자주 와. 오래오래 사세요. 가장 좋은 말이다. 오래오래 살라고. 오래오래 살라고. 살라고. 또 수고하시마요. 응? 땅. 아버지, 땅콩머리 다른 머리 하세요. 땅콩머리 다른 머리 하세요. 머리가 안 나. 머리 이쁘게 할까? 여보세요, 너 가고 나서 할아버지가 난 땅콩머리 하고 올 수도 있잖아. 어떻게 알아? 있어? 해? 우울해진단 말이야. 네가 자꾸 그래. 땅콩. 몇 가지 땅콩이라면 할아버지 서러워. 손주들 익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어머, 뭔 일이니? 어머, 뭐부터 먹어야 돼? 이야, 역시 상다리가 그대로 있구나. 안 부서지고. 한정식집 부럽지 않은 초호화 밥상. 손주 온다고 새벽부터 준비하셨대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밀리 때문에 미역국 그랬어. 밀리가 미역국을 좋아한다며. 소리가 다르다. 야, 내가 먹는 거야. 깔끔한 맛. 지호야, 할머니 손맛이 어때? 맛있는데? 맛있게. 근데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지 않나요? 왜 아니겠어요? 스티브 먹을 건 없네, 한찬이. 네, 스티브 다 좋아하지. 고기 맛있어요, 또. 뭐야, 불고기? 여기 어디 있어? 우리 스티브. 장모님 음식에 푹 빠진 호주 사위. 어우, 잘 드시네요. 스티브 미역국 더 먹어. 밥 더 줄까? 감사합니다. 맛있었잖아. 어, 맛있어. 스티브 함부로 맛있다 말하면 엄마 매일에 매일 메뉴. 뼈. 손주들과 함께하니 얼마나 좋으실까요? 야, 할아버지 봐봐. 할아버지 끝. 할아버지 끝. 묵묵하게 드시겠어. 어, 승부욕이 발동한 9살 사나이 사발지 시원하게 들이키고. 오, 한 술 더 떠. 뒷정리까지 척척. 아이고, 지호 그릇도 갖다 주네. 어우, 기특해라. 그런 지호를 가만히 바라보던 할아버지. 설마. 할아버지도 갖다 내었다.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웬일이야? 할아버지 웬일이야?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릇 정리 성공.
웬일이야? 야, 지호야, 할아버지가 이제 독이 들어간다, 야. 오늘 날짜 빨간색으로 해라, 달력에. 이게 다 손주들 덕분이죠. 스팀,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박수! 한국말 이렇게 잘해, 스팀아. 한국에서의 첫 식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외출한 사이 손주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찾은 곳. 가자. 네. 와, 많다. 모든 어린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꿈의 공간, 동네 문구점입니다. 바로 레이더 가동해야죠. 얘 이쁘지 않니, 얘가? 아, 고민된다, 고민돼.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아. 밀리야, 마음에 들어? 어, 좋겠다요. 거기서 샀는데 울리기는 여기서 울리네. 어? 여기서 울려요. 원래 그,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는 거야? 할머니 사줬어, 엄마. 할머니가 사줬어. 그게 사줬대. 아이, 지금 사주리 할아버지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할아버지 가도 오늘 바쁘네요, 바빠. 아이스크림 사러 왔습니다. 어떤 거 고를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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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거. 나는 이거. 땅콩. 땅콩이 아니라 이건 파츠란다. 가자. 앞으로의 여정은 과연 어떨까요? 다음날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데리고 꼭 함께 가고 싶었던 이곳은 겨울의 풍경이 아직 남아있는 춘천입니다. 지호이! 컴! 어, 밀리! 왜? I want to get on first! I want to get on first! Oh my gosh! Okay. Is it nice? Yes. 우와, 그 넓은 설경이 마냥 신기한 지호와 밀리. 빙판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들뜬 이유가 있습니다. 좋으면 진짜 좋아요. 현대는 안 와요. 아, 눈? 네, 한 번도 안 봤어요. 하나도 안 봤다. 그토록 보고 싶던 한국의 겨울을 온몸으로 느껴보는데요. 오! 손주들 온다고 썰매까지 준비하셨네요. 와, 너무 재밌겠다. 달려! 달려! 엄마, 손! 엄마! 왜? 한 번 더! 아이들만큼이나 신나 보이는 민정 씨. 이곳은 엄마에게도 추억이 깃든 장소랍니다. 이렇게 아이스 위에서 논다는 게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갔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가끔씩 데려갔던 곳이라서 어린 시절이 보였던 곳.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오니까 더 좋더라고요. 손주들이 한창 빙판을 즐기고 있던 사이 이 순간만을 기다린 낚시 마니아 할아버지! 오늘 제대로 뭔가 보여주실 건가 봐요. 방금 있잖아요. 어, 그렇지. 빙어 낚시를 위해 두꺼운 얼음을 뚫어야 하는데 지호가 할 수 있을까요? 오, 됐다! 됐다, 됐다! 이제 그 사람 반대로. 반대? 예. 그게 올라오지. 우와, 신기하다. 그걸 놓는 게 아니야. 여기. 그때 빙판 아래가 궁금했던 밀리. 안 돼. 장갑 버렸잖아, 돼지야. 괜찮아. 장갑 다 버렸어. 괜찮아, 또 있어. 밀리 맘 상했다. 아유, 이거 분위기 괜찮으려나? 빙어가 잘 잡혀야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분위기 영 좋지 않는데요.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두 시간이 지나고. 응? 빙어야, 이제 좀 나와주라. 도대체 다들 어디 있는 거니? 거기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나와 인마. 점점 실망이 짙어가는데요. 이거 큰일이네. 왜 이렇게 못 잡아요? 왜? 다들 잡아. 잡으세요. 옛날 그거 풀어 잡으세요. 잡으세요. 엄마 할래? 너 안 해? 아니. I'm not patient. 엄마 민정 씨가 애써 분위기를 띄워보지만 역부족. 할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 오늘 이걸 끝났구나 그랬지 뭐. 왜냐면 그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그게. 나올 때는 참 잘 나오는데 두 마리 세 마리씩 또 막 나오고 막 이러는데 안 나올 때는 꽝이고 그래. 결국 나들이 노선 변경. 하자 가자. 낚시터 근처에 한 사찰을 찾았는데요. 이 사찰엔 특별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할아버지를 닮은 이것. 두둥. 들어가세요. 아요? 인사하면서. 오치 잘하네. 사찰에는 처음 와본 두 손주.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들어서자마자 넙죽 절부터 하는 첫째 지호. 그리고 때마침 등장한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호가 뭘 그렇게 유심히 보나 했더니 저를 어떻게 아는지가 궁금했나 봐요. 아주 눈을 못 떼네. 얘네 뭐니 빠져들었어. 또 궁금한 거 어떻게 좀 궁금하세요? 네. 절 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 네. 이걸 합장이라고 그래요. 합장. 합장하고 반절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을 세 번 하는 거거든요. 네, 세 번. 그럴 때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다시 손을 바닥을 짚으면서 네. 이마를 대세요. 근데 바닥에 완전히 닿지 말고 조금 타일락 말락해서 그다음에 손을 뒤집어서 귀 밑까지 올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꽃봉오리를 만들어 보세요. 꽃봉오리를 만들었다가 다시 폈다가 그다음에 다시 손바닥을 네. 바닥에 대고 네. 그다음에 다시 합장을 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상체를 내려가면서 무릎을 바닥에 대고 그다음에 다시 반대 이렇게 해서 절을 마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배웠네요. 처음으로 그러면. 절 한번 해보는 거죠? 부처님께. 네, 맞아요. 예. 지금 흉내만 냈고 제대로 배운 거 처음입니다. 예. 네. 여기서 또 하나 더. 반절. 자, 이렇게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탑돌이를 하는 거야. 밖에 나와서 합장을 하고 합장. 입으로는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하면서 석가모니불. 이걸 연불이라고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 네. 석가모니불. 뭐?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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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밀리 한번 해봐. 석가모니불. 그렇지. 자, 합장하고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원라인.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정확히 알진 못해도 일단 사찰 체험에 집중해 보는 지호와 밀리. 그런데 발음이 영 어렵습니다.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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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불. 수고 많았다. 잘했어. 자, 잘했어요. 네. 석가모니불 한번 해봐. 해봐, 시작. 석가모니불 한번 해봐. 해봐.
사카마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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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해. 안녕. 사카마니 무 사카마니 무 우리 허니문 가야 돼, 스티브. 꿀이야, 허니문이래. 사카 허니문. 눈을 봐, 야, 눈을 봐봐. 눈을 저렇게, 야. 아직까지 저렇게 하고 있잖아. 어머머, 쟤 봐. 어머, 쟤, 어머, 어머, 어머. 쟤 뭐 하니, 쟤? 어머머, 쟤 놓고 가겠다. 쟤는 비구니가 될 쌍이야. 어머머, 어머머. 사카 허니문. 집에 가자, 쟤네 놓고. 전에는 하려고. 우리 아직 점심 먹으러 갈까? 네. 점심을 공냥이라 그래. 공냥 해봐. 공냥. 어느덧 점심 시간. 절에서 먹는 오늘의 식사. 채소로 맛을 낸 뜨끈한 떡국입니다. 먹을 만큼 떠 흘리지 말고 조금씩. 네. 우파. 조심조심 떡국을 떠 자리로 향하는 지호. 아니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네요. 와, 정갈한 사찰 음식이 한가득. 먹을 복 있네, 이 집. 많이 드세요, 어머니, 아버지. 네. 사찰 음식이 입맛에 잘 맞을까 했는데. 오, 다들 너무 잘 드시는데요? 모두가 따뜻한 떡국으로 몸을 녹일 때 밀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반찬, 바로 김치 부침개. 어우 그렇게 맛있어요? 어우 어우 잘 먹네. 어우 잘 먹어. 부침개 도와주세요. 아니 이거 가져와 봐. 아니 이거 맛있어. 맛있는 건 한 번 더. 부침개 있어요? 응. 맛있었어요? 네. 알았어요. 몇 개 드려요? 많이. 다섯 개, 여섯 개요? 네. 많이, 많이. 많이 몇 개 드릴게요. 네. 아, 김치 좋아하네. 여기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우, 인사까지 제대로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호야, 잘했어. 오, 지호야. 잘 먹네. 김치 부침개? 밀리가 맞아. 밀리가 저기 부침개를 잘 먹네. 밀리가 잘 먹으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너무 좋대. 너무 잘 먹나?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봤어. 너무 잘 먹어. 식사가 마무리되던 그때 뭔가 생각난 듯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엄마 민정 씨. 어, 뭘 가지고 오시는 거죠? 아, 한식 밥상의 디저트 식혜네요. 언니 괜찮아. 나 이거 안 먹었어. 먹어봐. 줘봐. 식혜 안 먹어봤구나.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 지호가 한번 먹어봐. 옳지 옳지. 어때? 맛있어. 맛있어. 아니잖아. 먹어 봐. 지호 커. 안 그래. 야. 어메 어메. 야, 박수. 식혜야. 이게 식혜야. 맛있는 거야. 지호는 진짜 여러 가지 음식을 트라이하고 누린 중간은 진짜 좋은 모습이야. 우리 손주들 한국 문화와 한 뼘 더 가까워졌겠죠? 어머머머. 많이 잡았어. 진짜? 아, 여기 또 돌아오신 거예요? 아빠.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아까 분명히 한 마리도 안 보이던 빙어가 이 집에 다 있었네. 아이고야. 어머, 여기 수족관이야. 어머머. 큰 거를 잡았네? 큰 것도 잡았어. 센티미터가 다르다, 야. 시도하는 족족 딸려오는 빙어를 목격한 할아버지. 봐봐, 표정이 심각하신데요? 아, 저희 한 2시간 전에 왔었거든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저기요? 할아버지! 아빠가 또 하잖아, 봐, 빙어를. 손주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순 없죠. 다시 심기일전. 이번엔 반드시 잡는다. 압류, 잡아야죠.
어느새 옆을 지키는 스서방과 손주 지호까지 도전! 제발 엄마는만 아니면 엄마는 권장한다. 포인트가 문제인가 봐. 저쪽이가 잘 나오나 봐. 아, 두 손을 모아보세요. 엄마는 나는 왔다 갔다 하세요. 석가모님은 석가모님은 이거 하고 다니자. 석가모님은 석가모님은 따라와 빌리야. 여자들은 석가모님은 더 많이 잡아 더 많이 잡아. 석가님은 석가님은 과연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질까요? 뭐야?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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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리꺼는 낚시만! 오, 할아버지! 이야! 낚시도 도착 6시간 만에 금쪽 같은 빙어 낚기 성공! 이대로 할아버지의 기세를 이어받아 지호도 성공! 역시 지호! 야! 역시 지호야!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봐요! 9살 인생 첫 빙어! 이건 자랑해야 돼! 어우, 잘했어! 잘했어! 그 후에도 계속되는 빙어 퍼레이드! 손맛 한번 보면 이건 멈출 수 없죠! 쉼 없는 입질에 지호 얼굴이 활짝 폈네요. 왔어. 어, 좋았어. 아, 잘했어. 지호는 오늘의 기억을 아마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 같네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춘천의 그 빙어 낚시 너무 잘 간 것 같아. 얼마나 애들이 좋아해. 먼 훗날에도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기억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잔청이야, 그 잔청. 그날 오후 온종일 빙어 낚시하랴 사찰 투어하랴 겨울바람 제대로 쐰 손주들을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비한 오늘의 저녁 식사 장소. 지어 빌려기 안고 네, 줄줄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준비된 메뉴. 우와! 춘천 가서 요 닭갈비 안 먹고 오면 성가죠. 아, 그런데 아이들에게 좀 맵지 않을까 싶은데. 지호 밀리가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데 글쎄. 어서 와. 닭갈비는 처음이지? 맛있겠다. 맛있겠지? 맛있어. 떡볶이. 맛있겠다. 매콤한 닭갈비 양념이 스며든 떡에 치즈를 듬뿍 찍어 맛보는 밀리. 오, 제대로 즐길 줄 안다 너. 네, 감사합니다. 호주 가면 그리울 맛이니 많이 먹어둬야죠. 한편 닭갈비가 처음인 호주 남자 스티븐. 오, 첫 입에 바로 취향 저격. 이렇게 먹었잖아, 절에서. 이제 할머니는 내부터 고기 계속 갈 거야.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되지. 따라다 있잖아. 오, 쌈까지. 제법이구먼, 순서방. 스티브. 아우, 한국 와서 호강 지대로네요. 호가 너무. 아, 사이 사랑은 장모야. 어. 이게 통닭이야. 통닭이야. 어, 맛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호주 사위. 이번엔 직접 쌈싸기에 도전하는데요. 어머, 어쩜 이렇게 정성스럽고 야무지게 쌀까? 호이고이 재료 가득 넣은 쌈. 고기랑 떡이랑 고구마도 있어. 아버지님, 쌈 먹어요. 땡큐. 오, 세상에, 순서방 멋지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스 피싱은 너무 재밌었어요. 빙은혜 씨 어땠어? 윤리야? 됐다. 지호는? 진짜 재밌었어. 내일 또 가요, 그래. 손주들과의 꽉 찬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온통 새하얀 빛으로 물든 겨울왕국 평창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너무 예쁘다. 스티브 엄마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윌리야, 진짜 예뻐, 예뻐? 에피한테 또 갈래? 아니,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아버지, 아니 이 와중에 엄마를 찍고 있네. 내가 누른 거 아니잖아. 왔다 내 손주. 겨울산의 정기가 느껴집니다. 느껴져. 좋다. 정상에 올라 눈부신 설경을 한눈에 담아보는데요. 지호는 천연 눈빙수에 푹 빠졌어. 아빠도 뭔가를 발견한 모양인데요. 아니 나를 진짜 뭐가 좋았어요? 네, 너무 예뻐. 오, 너무 예뻐. 고드름이네요. 모든 게 다 좋고 즐거운 지금 호주에선 경험할 수 없던 한겨울의 한국을 만끽합니다. 여기가 다 집이밖에 안 쓰다니. 얘는 언제 내가 여기 오겠냐 이런 뜻인 거야 지금. 브레이크댄스 하잖아. 야 지우야. 이렇게 좋아하는 손주들을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날 오후. 야, 지호 윌리가 너 참 영광이다. 응? 할아버지가 라면을 다 끓여준다고 그러고. 주방 근처에도 안 갔던 할아버지가 세상에 74년 인생사 최초로 라면 끓이기에 나서시는데요. 이 진귀한 장면을 놓칠 수가 없죠. This moment. 이거 꿈인가 생신인가. 세상에 할아버지 정말 많이 바뀌셨나 봐요. It's time for 아버님 to cook for all of us. 스티브 보고 배운 게 약간 다 먹고 나서 본인의 그릇도 갖다 놓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티브가 good influence 한 것 같아요. 아주 maybe. 좋은 가마, 좋은 영향력. 자, 2차 나갑니다. 오, 맛있겠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끓인 첫 라면 보기엔 정말 그럴싸한데요. 우리 사이사랑. 어유 넘친다. 아 맛있겠다. 먹고 더 먹어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 어?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그래서 맛있을 거예요. 어, 그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할아버지의 라면을 맛보게 된 가족. 맛은 어때요? 어머,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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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알고 들어갔어요. 아이고야. 라면 꼬졌어요. 맛있게 잘 끓였네. 맛있지? 어, 예, 맛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만들어서 맛있죠? 네, 네. 할머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감미로웠어요. 난생 처음, 나 처음이야 좌우간에. 예, 부엌에 안 들어요 원래. 부엌에 안 들어오고 밥그릇도 요즘 부엌 안 갔다. 나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쪼잔한 게 보이더라. 그건 저 이현숙이 영토인데 내가 그 침범할 수 있나 그 영토를. 오, 안 돼. 아, 스티브가 잘해주대. 그 사회에서는 그러는가 봐. 거기 호주는. 아니야. 여기 저기 한국에서 다 그래. 요즘 남자들 저 부엌 들어가서 일 못하고 그러면 당장 이혼 간다. 아니야. 아니야. 진짜 다 가부장제가 있는데. 진짜 이혼 감이다니까. 요즘엔 남자들이 하여튼 일을 다 해. 서로 장 도와야 돼. 같이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이용감입니다. 이용감.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굶어버리고 말지 뭐. 나 지금까지 굶어버렸어. 아예. 말과 달리 이번엔 과일 깎기에 도전한 할아버지. 짜잔. 얘들아, 어머. 짜잔. 오, 어떻게 이런 일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박수. 할아버지 자른 거 말하네. 하나 이렇게 자른 거 좀 봐. 이것도. 아니, 어, 부러워. 그만 하면 안 돼. 어, 잘 잘랐네. 멋이라고 돼가지고 잘 잘랐네. 어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거지까지. 오늘 가족들 여러 번 놀래키신다. 엄마 되게 좋아해. 아우, 그럼요. 좋다 말다요. 이거 정리랑 해. 잘하시네요. 이제 다 끝났나 싶어? 맘 놓고 좀 쉬려고 하던 그때! 닦아주세요, 할아버지. 닦아주세요, 할아버지. 닦아주세요. 왜 앉았어요? 시간 지났어. 그래, 안 그러면 안 되지. 얘기하는 거니까 해야지. 죽었는데 그만 가져와 이것들아. 오늘 평생 하실 집안일 다 하셨네. 아버님 멋지세요. 아빠 괜찮아? 안 괜찮아. 일 악몽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주 좀 해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행복이 이게. 자주 해주세요. 우리가 가도 우리 할머니를 위해 좀 해주세요. 설거지 해줄 겁니까? 아니, 에이,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라. 딱 두 개인데, 그릇이. 아니야, 많은 거 바라면 안 돼. 다음 날. 어때요? 내 앞에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찾은 곳.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인데요. 바로 찾았어. 왜 이렇게 빨리 찾았어? 책을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최애 장소랍니다. 스티브는 과연 한글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아기 책 괜찮아요? 아기 책. 같이 봐요? 같이 와요. 같이 봐요.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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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룩놀이. 굴룩놀이. 굴룩. 놀이. 놀이. 굴룩놀이. 굴룩놀이. 나풀 나풀 날아 왔어. 나풀 나풀 나비가 날아와서. 아, 아 나비가 이렇게. 나비. 나비. 아, 나비. 아 나비. 이게 나비. 나비가. 맛있는 꿀을 냠냠. 아 냠냠. 맛있는. 사위 한글을 가르쳐 주는 장인어른이라니. 날아가 버렸네. 정말 보기 좋네요. 네. 나 버렸네. 어슬렁.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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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는 어슬렁 네, 어슬렁 간단 말이야. 펄쩍펄쩍 안 뛰고 그지? 아 맞아요. 토끼 알아? 네, 예, 토끼. 네, 깐충 깐충. 그 래빗. 네, 토끼 래빗. 와, 아버님, he's good teacher, 선생님. 네, he explains so well the story. So it makes it easier to understand with a 아버님's help. Like 아기. 아기 레벨, 아기 레벨. 아기 레벨. 초딩 레벨. 미안합니다. 저렇게 많이 잘 읽을 줄 몰랐어,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말로만 이렇게 그냥 배워가지고 이렇게 읽을 줄 알았더니 한글을 거의 다 아네. 외국 사람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글을 알고 내 말을 알아듣고 하는 것이 대견스럽지. 왜 문제에 욕봤어, 보니까. 뭐 가르치느라고. 우리 딸내미가 욕봤어. 아들 신랑장 한글 가르치느라고. 어느덧 호주로 돌아갈 시간. 할아버지 선물 있어요. 어, 그랬어? 선물 주세요. 아니요, 할아버지 이거.
어, 고마워, 윌리야. 이 할머니야? 응. 할머니 왜 이렇게 이뻐? 할아버지 땅콩이에요, 이거. 나는 할아버지 너무 좋아해요. 땅콩 머리가 너무 멋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럼 지요. 할아버지도 슬쩍 뭔가를 꺼내보는데 사실 낮에 간 도서관에서 손주들에게 줄 편지를 몰래 쓴 할아버지. 평소 서툴렀던 마음 표현을 글로 대신해봅니다. 사랑하는 호주 손주 손녀야. 밝고 맑고 무탈하게 잘 자라고 너희들 오기를 기다린단다. 2024년 2월 14일 할아버지가 썼다. 선물 주세요. 선물? 선물 주세요. 선물 그거야. 내가 선물 사러 가. 어, 빅 허그. 비행기 캔슬. 사주. 집을 가기 싫어 지금. 한국 너무 좋아요. 이사와.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어 지금 스티븐은. 나 지금 엄마한테 선택당했어 스티븐. 어, 스티븐은 좋아해. 더 알고 싶고. 어, 뭐가 재밌어? 스티븐 여기 와서 살찐 것 같대. 어? 먹고 또. 자고 쉬고 먹고 또. 자고 쉬고 그러니까. 스티븐은 여기 있고 셋이 보내자. 야. 어, 셋이 윌리야. 윌리야. 내일 윌리. 아빠도 여기 있으라고 하고. 우리 가족 마지막까지 아주 장난기 가득하네요 정말. 농담이 수준이 낮아. 큰일 났다 이것도 이제 회복 안 돼 이제. 지효야. That's why you shouldn't try. 지효야 농담이야. 일로 와 지효 일로 와.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다가온 작별의 시간. 손주들에겐 처음이었던 한국의 추운 겨울.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한 기억으로 따뜻한 추억만 가득 안고 떠납니다. 안녕. 잘 가. 안녕. 이자가 어, 아이고 나도 추워. 다음에 엄마 놀러 와요 이제. 알았어. 영웅 바로 전화해요. 가버리더라도 우리 2세, 3세들이 우리 고모, 고모의 할머니가 저쪽 호주에서 살았는데 씨앗이 퍼지겠지. 그러면은 그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그런 예쁜 그림을 그려줬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 어차피 와 추억 같다. 어. 너의 손을 잡고